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신약 365페이지 전후입니다. 365페이지 전후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현희 아버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네,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원은 믿음이겠죠. 예,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대요. 순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것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믿음을 쫓아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쫓았다. 자, 아브라함은 순종했대요. 순종했대요. 신용카드 만들지 말려면 만들지 마세요. 돈 거래하지 말려면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연락할 때는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도 하고 싶으면 찾아오시라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 그리고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근데 누가 너무 다급해서, 누가 사촌형이 너무 다급해서 보증 써야 될것 같아. 절 찾아오세요, 절을. 저를 찾아오세요. 상황을 따져봐야 되거든. 상황을 따져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증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신뢰를 할 때, 그죠? 그전에 돈을 꿔서 잘 갚았을 때. 그러나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패가 망신합니다. 패가 망. 아니. 1, 200이야 그냥 줘도 돼요. 보증은요, 여러분들 아파트, 집, 뭐, 땅, 여러분들 통장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그냥 다 뺏어갑니다. 다. 보증 잘못 쓰면요. 자,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대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가나안 땅이죠.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갈 바를 알지 못했대. 갈 바. 저한테도 이렇게 더러운데 왜 많이 안 묻냐면,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충고를 들을 거 아니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될까? 목사님의 충고가 맞을까? 의심되는 사람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있잖아요. 많은 것을 나누세요. 저랑 많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했대. 순종. 창세기 26장 우리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입니다. 요 앞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 앞에서 서너 밴드 줄이 굉장히 이 로얄석이야, 로얄석.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그렇다고 뒷줄이 뭐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뒷줄이. 정신만 차리면 다 살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연약하다, 예, 앞줄로 오세요, 앞줄. 첫 번째에서 네 번 줄이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아브라함 때.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이 그랄은요,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역이다. 이 그랄이요, 그랄.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이 그랄은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한마디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영적으로 타락한다. 영적으로 타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도 잘 가야 돼. 자, 이 땅에 유하면 네, 3절에요. 이 땅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니까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물질적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적 복이 아니다. 영적 복이에요. 영적 복. 무슨 복이요?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대. 내 말을 순종했대. 내 말을.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의 이 믿음의 족적은 순종의 족적이다. 이 믿음길은요, 순종길이에요, 순종길, 순종길. 저는 순종 안 한 사람들이 잘 된 거 한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노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사람들 다 떠났어요. 아니, 여기 떠난다고 해서 천국을 인도하는 교회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 많죠, 많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대요. 여러분들 믿음길은 순종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자, 거꾸로 우리 또 다른 사람들 좀 볼까요?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우리 32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우리 32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우리 11절입니다. 11절. 11절 우리 12절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네, 우리 지수요 지수. 지수. 애굽에서 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 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래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안 한대. 순종을. 다만 근데 이 중반부 끝에 있는 이 볼것은이 사실 이 다만 옆으로 와야 돼요. 다만 볼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은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볼 자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이 그 참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을 따랐고 순종했어요. 믿음을 따랐고 순종했어요. 믿음을 따랐고. 어?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스라엘 민족 거꾸로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순종하지 않았고.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이요. 우리 환우교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하셨느냐? 본자의 그 시체가 분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서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민수기 32장이랑 연결된 겁니다. 예,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헤맸는데요.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 심판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당했느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결과론으로 보면 그날에 못 가는 거예요. 자, 범죄.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과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 죄다, 죄. 범죄예요, 범죄.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이 범죄, 이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여기서 이 18절에 그의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 곧 순종치 아니하되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치 않았죠? 순종치 아니하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할까요? 신약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전체를 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 또는 교사들이 계속 강조를 해도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이 휴유증이 있나 봐요. 휴유증이. 무슨 휴유증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그죠? 육신은 이 죽을 거잖아요. 그죠? 죽을 거잖아. 우리 영은 살아있지만, 그죠? 이 육신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누구예요?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을 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 불순종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불순종했는데 뭐라 하냐면 이거를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 가운데도 더러 많은 영혼들이 범죄하는 건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용서 못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품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참 안타깝죠? 왜 이럴까 정말?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신약 320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반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조상들이 멸망했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번에 예수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자 여러분들, 제가 삼위일체를 계속 말하지만 삼위일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최근에 또 캐나다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 마산에서도 전화가 왔어. 근데 그들의 영적 병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멘붕인 거예요. 멘붕. 왜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다닌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알았고 예수님이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입구로 성자 입구로 성령으로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팔수 목사가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데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네이버를 뒤졌더니 삼각형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성부로부터 성자에 이렇게 줄이 이어져 있는데 is not, 그렇죠? 또 성자랑 성령이랑 줄이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is not 무슨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렇죠? 영어로. 자, 성자가 또 성령이 아니다. 또 성령과도 성부와도 줄이 이어져 있는데 거기도 is not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성부가 아니지다.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인격이 구별된다.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대. 예수님이 성령님이래.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래. 이러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는 정통 삼위일체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누가 맞지? 누가 맞게 누가 맞아요? 성경이 답이지. 그렇죠? 제가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했으면 벌써 2단 됐어요. 2단. 벌써 있잖아요. 네이버에 나팔수 목사가 양털은 삼위일체를 주장한다고 벌써 2단 떴을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왜 들먹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통 삼위일체에 꽂혀있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장이에요. 거장. 거장. 그분의 삼위일체랑 저랑 거의 똑같아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보면요. 자, 보세요. 6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자, 한 구절 내지 이 몇 구절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본체시나 무슨 말이에요?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예수님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의 육신을 말하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육신이죠.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오늘 12번째요.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12번째 순종 또는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순종 또는 복종입니다. 순종 또는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다 죽었어. 그 나라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대, 순종했대. 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려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이 달라야 되겠죠? 인격이 달라야 되겠죠? 예수님이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진리가 진짜 중요하다. 이건 핵이에요, 핵.
설교의 핵이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시고 성자와 성령이 다르시고 성령과 성부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세 존재가 있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만 말하면 삼신론이야.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서로 인격이 다른 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삼신론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겠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연합되겠어요. 하나. 하나로 겠어요. 하나로. 하나로. 그래서 무슨 말이 통해요? 유일신이. 그죠? 유일신이면서 인격이 셋이에요. 인격이.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세 신적 존재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계셔, 하나로. 그게 삼일체입니다. 삼위가 뭐예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일체는 뭐예요? 일체는? 일체는 유니티.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게 삼일체입니다. 자, 고로 있잖아요. 일체를 부정해도, 하나됨을 부정해도 이단. 세 존재로 서로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는 걸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이단. 자, 근데 이제 이 삼일체를 이거를 깨닫기가 참 이게 서점에 이제 삼일체식이 많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종 순종을 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신약 357페이지 전입니다. 357페이지 전입니다. 357페이지 전후. 자, 357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다도 아들이시라도 예.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부와 성자는 인격이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누구한테 순종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셨대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요? 자기를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렇죠?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예수님께서 근원이 되신대요. 근원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라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구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행위 구원? No.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행위 구원이나 무슨 상관이야? 명령에 순종할 뿐이겠죠? 그게 왜 행위 구원이겠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행위 구원이냐고? 사랑해서 가는 길인데, 그렇죠? 사랑해서 거룩을 행하고, 그렇죠? 사랑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그 길이 왜 행위 구원이냐고요? 사랑이 행위예요? 여러분들 아내, 남편, 형제, 주변 교우들 사랑하는 대가 원해요? 너 사랑해서 행하는 거다. 그건 행위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새해에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좀 볼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믿음끼리 순종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지수 어머니, 지수 어머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십니다. 그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한 번만 믿어요? 자, 지금 칼빈주의가 뭘 말하죠? 한 번 예수만 믿으면 한 번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대요. 자살을 해도. 그래서 어떤 우리들은
자살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 무서운 사람들이야. 왜 무서운 거예요? 무지하니까. 자살한 목사님 설교는 절대 들으면 안 돼. 왜요? 멸망했기 때문에. 자,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한번 믿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자, 아들, 예수님을 순종자냐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순종 자체다. 순종. 끝까지 우리 육신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는 거다. 행위구원이다?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다. 자, 아들을 순종자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길은 순종길이다. 순종길이다. 로마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우리 238페이지 전후입니다. 238페이지 전후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대요. 우리 신앙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다. 순종. 예수 믿고 나서 더럽게 살아요. 욕심껏 살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내 마음껏 살아요. 내 소신대로 살아.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 나라 갑니까? 우리의 믿음길은 순종길이다. 순종길.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다. 더러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종의 삶을 사는 거다. 순종. 말씀의 순종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또 꺼내면 이제 여자 목회자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자 목회자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여자 목회자가 참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 여자 목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 비율적으로 이렇게 말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 한 가지는 참 순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청남도 1위도 올라갈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여러분들 왜 먹은 줄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특히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하러 오면, 다는 아니야. 절대 다는 아니야. 정말 순전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도 많아.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만난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교만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이 다 해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걸 알게 하셔서,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단순하게 교만해. 단순하게 교만해. 그 왜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자분들이. 저희 침례교도 여자 목사를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교세가 약하니까 완전 무너져버렸어.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나는 진짜 저는 마음에 드는 교단이 대신층. 지금도 한 명도 배출 안 해. 고신층, 지금도 한 명도 배출 안 해. 합동측 배출 안 해. 그런데 WCC 때문에 합동측에서 나간 이 통합측 있잖아, 통합측? 교단 이름도 더러워. 뭘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긴. 통합이 왜 통합이? 대충 썩는 거예요. 대충 하나 되는 거예요, 통합이. 교단 이름도요, 순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통합이요. 근데 있잖아, 성경은요, 통합이 허락, 허용 안 돼요. 통합, 성경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자, 우리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이 복음의 거장,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이 사도 중에 거장인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를, 야, 디모데야, 목회를 이렇게 하라.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라. 이게 한수 가르쳐주는 서신이에요. 여자는, 디모데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배우게 하라. 그 뜻이에요.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근데 뭐라냐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구절도 바꿔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진리를 왜 바꿔? 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오직 조용하래. 그러니까 더 말도 하지 마라?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그 영적인 것을 논할 때는 잠잠하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13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대요. 왜요? 아담이 먼저 창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맡겼죠?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겼어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에덴을 맡기는 권한은요, 하와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와도. 고로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해야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다가왔을 때 하와는 아담에게 얘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해요, 단독으로. 그래서 온 인류가 망하게 된 첫 번째 단추를 깹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같이 무너지네, 같이 그냥, 같이. 자, 창조 질서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하와는요, 돕는 배필이죠. 예, 돕는 배필입니다. 이와가, 하와가 그 후며, 예, 두 번째 이유입니다.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아담이 선악과 문제 앞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누가 깼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 문제 앞에서 꾀임을 사단에게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선악과에 빠진 주범이 하와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아담이 먼저 창조를 받았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 내에서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남자를 영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 때문에 대신측, 고신측, 저희 침례교 옛날에, 예,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구절들 때문에 여자에게 목회권을 주지 않고 있는 교단들이, 예, 침례교는 무너졌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칩니다. 누가 욕할지라도 말씀대로 가는 거죠. 자, 여자가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또 새해 여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지난주쯤인데 주계동의 이제 합동 측이랑 대신 측이 주로 된 이 목회자 회의를 갔는데 제가 여자 목회자에게 여자분들이 목사되는 게 목사되는 걸 저는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제 귀신 쫓는 축사를 하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저를 초대했을 때 조금 염려한 게 뭐냐면 축사를 하는 분들은 말씀에 약하고 보수적이기보다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말씀에 취약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적이어서 안심을 했대요. 더군다나 여자 목회자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보수적이래요. 축사하는 사역자 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래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대화 가운데 그분들도 오히려 진짜 보수적인데 뭐랄까요. 그렇게 뭐 서로 충돌되는 게 없었어요. 충돌되는 게.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에서 우리 11절로 마치겠습니다.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중에서 거듭난 교인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이름도 부르지 마는 거니까 않는 거니까 음행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하면 안 되고 행하지도 안 되고 탐욕도 버려야 된다. 세상에 대한 탐욕이요. 세상 물질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산다? 잘못된 거지, 그쵸? 잘못된 거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도 막 말을 함부로 해요. 막 어리석은 말을 막 함부로 해요. 막 누구를 비웃는 얘기를 함부로 해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이 병들어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깨어있는 목회자를 찾으려면은 감사를 하는 사람 찾아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너희도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반드시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쉽게 말할게요. 음행하는 성도나, 더러운 성도나, 탐하는 성도,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뭐라고요? 성도랄지라도 음행하는 성도, 더러운 성도, 그러니까 뇌물 주고 뇌물 받는 사람들, 청탁 주고 청탁 받는 사람들, 돈에 눈 먼 사람들,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에 눈 먼 사람들, 온갖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뭐 옆 교회 김 목사님이든 필리핀에서 유명한 최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헛된 말로 너희를, 거듭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이 괜찮아. 아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적당히 살아도 돼. 음행해도 돼. 자살해도 돼. 좀 더러워도 돼. 조금 뭐, 응? 투기하면 어때? 에이, 나팔수 목사가 너무 지나친 거야.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에이. 이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이는요. 음행. 그쵸? 음행을 인하여. 더러움을 인하여. 탐욕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에 굴복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도, 자살해도, 대충 살아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순종? 에이, 그것까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론.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한 번 거듭나면 그 나라까지 어떻게든 인도하신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